화났다. 물잖아요. 배고픈가 봐요. 물었다. 뭐 팽민 어린 팽민한테 물려봤자 안 아파요. 놔 이제. 놔. 너 안 놀 거야? 놔.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우리 브라질 팽민들 목욕 겸 수영시키면서 애들 청소하는 중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청소를 할 때마다 전 2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데 2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수영을 시켜요. 그래서 애들 많이 컸죠. 진짜 와, 브라질 팽민 먹성과 성장 속도는 말도 안 됩니다. 와, 크기 보세요. 브라질 팽민의 또 최고 장점 중 하나는 뭐 큰 뿔 잘생긴 외형도 있지만 모든 개체가 발색 톤이나 무늬가 다 달라요. 이 그린 길이도 얘는 살짝 황토색이 있고 얘는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질리지가 않습니다. 관리할 때 매번 보는 풍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항상 청소할 때 6마리씩 수경 겸 목욕을 시켜주고 있고요. 브라질 팽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50마리 정도 남아있고요. 뭐 금방 분양이 됐죠.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한 200마리 정도가 태어났는데 금방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얘들은 진짜 잘 나가요. 분양이 진짜 잘 돼요. 아, 뿌듯합니다. 브라질 팽민은 뭐 전에 많이 얘기했다시피 국내 최저가인 10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뭐 알량농장에서도 입양 가능하고 그 외에 뭐 파우나스토어, 비콘 이런 다양한 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저기 와인 개수영점도 있습니다. 아, 더베스트팜에도 있어. 여기저기 다른 샵에서도 많이 데려가 주시네요. 자, 일단 또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또 다음 그룹입니다. 아, 원래 피딩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피딩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쉽네요. 얘들 먹성 진짜 장난 아닌데. 일단 이렇게 브라운 베이스 언제 봐도 뭐 멋있죠. 이쁘고 하고 브라질 팽민 특유의 이렇게 그물 무늬 같이 잘 나온 애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무늬는 브라질 팽민에서밖에 못 봐요. 이제 샤코 팽민 중에서 이런 느낌으로 레오파드 모프가 있긴 한데 사실상 걔들은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마리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5마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브라질 팽민한테는 비교적 이런 패턴이 잘 나와서 되게 좋죠. 화났다. 물잖아요. 배고픈가 봐요. 물었죠. 뭐 팽민 어린 팽민한테 물려봤자 안 아파요. 놔 이제. 놔. 너 안 놀 거야? 놔. 브라질 팽민들이 먹성이 좋아서 이렇게 목욕하는 도중에도 입가를 툭툭 건들면 물어요. 물잖아요. 응? 귀엽죠? 배고파? 근데 오늘은 피딩일이 아니다 보니까 먹이는 안 줄게요. 이렇게 먹성이 좋은데 애들이 잘 먹는다고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팽민은 굶는다고 안 죽어요. 많이 먹는다고는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육하실 때 과식에만 주의해주세요. 브라질 팽민이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위험해요. 배고픈가 봐요. 물라젠 아이 귀여워라. 다음 그룹인데 이번에는 이런 애도 있어요. 이게 같은 그린베이스에도 무늬가 적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을 무대시켜가지고 한번 페탈리스 브라질 팽민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인데 슬기 울었다. 나 싸우지마. 아, 꼭 싸우면 젊으러요. 이렇게 페탈리스 브라질 팽민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죠. 얘는 안 본다, 제 손을. 제가 안 고픈가 봐요. 왜냐면은 그저께 먹었거든요. 전 3일에 한 번씩 줍니다, 밥은. 이쁘죠? 귀여운 것 봐. 이게 브라질이지. 그래서 애들 뭐 아직까지는 절찬 분양 중이에요. 마리수가 많지는 않지만 방문하시면 충분히 골라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개체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방문하셔서 골라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쯤이면 이제 픽시프로, KRCB 픽시프로기를 그냥 시작할 거예요. 서비내에서 또 번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량 알량농장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뭐 다른 샵에도 제가 또 납품을 하겠지만, 도매를 보내겠지만 뭐 일단 알량농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샵에서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좀 짧죠? 짧게 넘겨볼게요.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알량농장 유튜브에 나온 애들의 대부분은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 알량농장 사이트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